네, 여자친구 반갑습니다. 유리구슬이라는 노래. 네, 인사드릴까요?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네, 한 명씩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의 리더를 맡고 있는 소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의 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예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엄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많이 힘들었나봐. 여기 네, 메르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가. 아, 오늘 메르스 극복, 치유, 콘서트에 오신 거예요, 여자친구가. 전원 다 만으로 치면 10대신데. 네, 대단합니다. 네. 정말, 몇 년이나 연습하셨어요? 연습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제일 길게 한. 친구가? 저 같은 경우는 네. 5년 정도. 5년 정도. 네. 대단합니다. 그룹명 여자친구 누가 지었어요? 저희 대표님께서. 아, 대표님이. 네. 모두의 여자친구가, 사람들의 남성들한테 여자친구가 돼주자 그런 뜻인가요? 처음에는 그런 뜻으로만 받아들여질까봐 조금 걱정을 했는데요. 네네. 이게 이성적인 여자친구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성분들한테도 그냥 편한 친구 같은 존재가 되라는 뜻으로 여자친구라는 이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고향이 뭐 수원이나 요 동네에 계세요? 이 경기도가 고향인 사람 계세요? 저예요. 그래요, 어디에요? 일산. 일산. 네. 그래요, 또? 다른 분들은 경기도요? 인천. 인천에서 또 경기도 김포요. 김포. 네, 저도 인천. 인천에서 나머지 분들은 전 충청도 삽니다. 충청도. 네, 저는 서울. 서울에서 네. 오셨고,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자친구 앞으로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될 걸그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메르스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여자친구들이 힘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곡 더 청해 듣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려드릴까요? 네, 저희가 지금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노래인데요. 뭘까요? 내일부터 우리는! 네, 저희가 오늘부터 우리는이라는 곡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같이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는!